다른 시험자가 나타날 때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흑명은 흑이라는 이름의 어둠에 가려졌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느끼신 겁니까? 흑명이 직접 저를 도와줬으니까요. 야, 목소리 듣기 싫다. 어떻게 아셨죠? 흑과 백의 힘을 합칠 때 흑과 백의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두 힘이 합쳐졌죠. 어째서일까? 그 답은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흑명이 진짜로 흑에 감싸졌다면 힘을 합칠 때 도움을 주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였고 자신을 소멸시켰어요. 흑백왕의 뜻을 버리지 말고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세요. 후후! 오케이. 오. 이게 당신의 길뿐입니다. 빨리 가자, 어서. 이게 왜 시네스가 나쁜 놈일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시네스 왠지 아니 반전 나쁜 그러니까 놈? 옛날에 걔그 우정 미안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흑백령이 착한 사람인데 뭐야 이거. 흑백관의 시험 비밀 해결. 자기에게 구슬을 얻었어. 위로 올라가는 거다. 물이다. 빌어줄게요. 빌어줄게. 야, 올라왔어. 아까 거기잖아. 올라가는 곳이다. 올라가다. 오. 올라가는 길도 생겼네? 원래 없었지 않아? 예. 네, 원래 없었어요.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네? 가자. 오. 세계로. 아, 이 길이 있었구나. 신기하다. 뭐야, 여기. 와. 이런 탈출명 할 때마다 놀라운 것 왔어요. 같아. 자, 가자. 일단 오케이. 자극의 사랑의 자극을 얻었으니까 다음 이벤트를 할 화장실 수 있을 시험 거야. 받으러 가죠. 시험장으로. 아까 그거 딱 얻는 건가 본데요. 아까 그 인지 얻은 거? 그러게, 와. 이제 한 군데 벌써 클리어네. 와. 아까 이거 그거 다 깨면은 끝인가요? 그거 흑과 백 그거 반대로 그 뭐라 해야지? 아, 그 반대가 대박이었는데 약간. 근데 우리 아직 하늘섬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아직도 안 제가 맞아. 알기로 스토리에 네. 와. 왜요? 여기가 하늘섬의 시작이야? 네, 코 딱지도 않았어요, 아버님. 와. 하늘섬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시험 중이에요, 아버님. 아, 하늘섬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는 거구나. 와, 가자, 잭! 나무 진짜 이쁘다. 그래, 잭 2. 아, 내가 잭 2구나. 넌잭 3이야. 내가 잭 4. 가자, 얘들아. 오케이. 사랑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흑백관의 시험을 아까 통과해야 이거 한다고 읽었지. 했어. 아까 이게 그거 말한 거였구나. 느낌은 이곳인데. 아까 흑백관의 이거. 시험을 얻으러 가자. 시험을 받으러 가자. 오케이. 아까 방금 습관 시험 통과한 이게 거야. 사령 시험. 사랑의 시험? 오케이. 사령 오케이. 사령. 사랑의 자격, 맞아. 사령의 시험이지. 받아세. 나도 잭. 너도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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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세요. 기다리거라. 그대에게 사령의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노라. 있습니다. 오호. 가자! 열려라, 참깨! 언제 열려요? 안 열려. 청금석 블록을 설치라는데요? 똥망. 그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기 사령의 자격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 그래. 여기요. 그러네. 됐어. 됐다, 오! 오! 뭐야? 나 불렀어, 뒤에. 나이스. 와우. 뒤에 불렀다, 불 받아줬다. 그러네, 불났네. 됐어. 오, 진짜요? 됐어, 가자. 와, 뒤에 불 받아. 확실히 흑백관의 시험을 통과한 자로군. 또 분위기 다르게. 오케이, 그렇게. 사령의 자격은 뭐다? 흑백관의 시험으로만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네스? 그렇다. 난 사령의 시험관 하네스입니다. 사령의 시험이란 어떤 곳이죠? 그 전에 하나 묻겠다. 그대는 두렵지 않은가? 단골 멘트다. 시네스와 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크하하하. 요즘 이렇게 웃는 게 대세다. 크아, 이거 아주 강렬하게. 크하하하하. 왜, 한번 확 해제. 오케이. 그렇군. 그렇다면 대답을 드릴 필요는 없겠군. 알겠다. 사령의 시험을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하마. 이 하네스는 웃음이 많아. 아니, 그렇게 말고 아까처럼. 총 4명의 사령이 있다. 너희들이 흔히 말하는 사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다. 죽음의 목매 피를 불어낸 유령일 뿐.
네 명의 사령들은 그대를 먹으러 달려들 것이다. 그대는 사령들의 피를 훔쳐야 하느니라. 피를 뺏기기 전 피를 뺏어야 하느니다. 피를 들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면 네 개의 상자가 있노라. 그곳에 피를 넣거라. 그러서 사령의 시험은 통과이니라. 네 개의 피? 결국엔 사령을 만나야 한다는 건가? 이해가 빠르구나. 그럼 이제 사령을 만나 대적해보거라. 웃음. 좋았어. 만족. 붉은 종이, 사랑의 시험. 사랑의 시험이요? 사령. 나만 사랑의 시험으로 들리지? 그들을 만나 피를 훔쳐라. 네 개의 피가 스며들 때 퍼즐은 완성될 것이다. 절대로 그대가 퍼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퍼즐? 피가 퍼즐을 의미하는 걸까? 퍼즐이라는데? 우리가 헌혈을 하면 되겠네, 네 명. 헌혈? 오케이. 올라가는 아버님, 곳이 있는데? 아버님, 여기 중력 예방이 있는데요? 중력 예방? 그럴리가. 잠깐만, 이거, 중력 예방. 내 집이야, 건들지 마! 중력 예방이야. 그리고 저쪽에 뭐가 있어? 사령 예방이 있어. 필판이 거꾸로 온 걸 보니 다음에 여기 오게 되겠구만. 자, 여기 올라가는 곳 있다. 그러네, 올라가는 게. 우리 저기 뒤에 뭐 확인하는 거 없지? 샅샅이 네, 잘 봤어? 뒤에 있는 나 확인한 거 같아요. 잘 봐야 돼, 이스터 에그가 있을지도 몰라. 없었어요. 여기도 가는 길 있는데 올라가는 반대쪽도 있어요, 반대쪽도. 뭐 이스터 에그 같은 거 잘 찾아야 돼. 없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길 있어요, 아버님. 오른쪽만 잡고 이쪽으로 가자. 왼쪽부터. 남자라면 왼쪽이지. 청금석 블록. 청금석 블록을 나중에 여기다. 여기 뭐가 있어? 이게 만들기 나왔다. 안녕? 아니야 타락했어 얘. 안녕. 사령인가요? 응. 아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응, 날 알고 있네. 나는 첫 번째 사령 한영이라고 해. 이곳은 시험은 어떤 건가요? 오자마자 그런 질문이야. 에이 재미없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네. 알았어. 알려줄게. 라고 할 줄 알았지. 정 알고 싶으면 두령을 만나고 와. 두령? 두령이라면? 네, 바로 옆방. 네가 올라온 계단 반대쪽 계단. 두령을 만나고 왔다면 다시 아래층으로 가봐. 어딘가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 그 어딘가가 대체 어디예요? 안 알려줄 거야.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그럼 나중에 봐. 옆방이라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어. 옆방. 예. 옆방을 갔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래요. 뭐야 여기? 옆방이 뭐지? 이쪽으로 옆방. 오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뭐지? 옆방 저기 아니에요? 여긴데 여기. 아 여기가 옆방이에요. 여기. 여기가 옆방이에요. 여기가 옆방이에요. 여기다. 자 누구예요? 두령이는 누구예요? 두령이 또 따라야 되는데? 누가요? 어서오세요 선님. 당신은? 두 번째 사령 두령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지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각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다른 인격의 하나의 존재? 하지만 당신들은 네 명의 사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잠깐 나눠져 있을 뿐. 안내양인데 안내양. 당신이 할 일은 우리들 하나로 합치는 것. 그 방법은 네 번째 사령인 넝넝이 알려줄 것입니다. 넝넝을 만나기 위해서 한령을 만난 뒤 성령을 찾아가야 됩니다. 한령을 만나야 된다. 두령의 힘. 그러니까 이걸 하고 아까 밑에 그게 있었잖아요. 사령 예방. 레버콘 예방. 잠깐만. 아. 너가 사령이야? 너가 두령이지? 내가 두령이에요. 아, 너가 사령이고 이 사람이 두령이에요. 너가 한령이야. 너 한령. 이거 한령이에요? 두령. 한령. 너 세령. 너가 세령째 해. 오케이, 내가 세령. 이거 밑에 레버 꽂는 방 있었잖아요. 아 옆에. 옆에였는데 아직 여기. 두령의 힘이 있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얘가 세령을 만나보고. 아 그냥 한령을 만났잖아요. 위에 있지 않아? 두령을 만나고 오면은. 그 하라티 거기다 꽂는 거 맞을 것 같은데? 애가는 내가 두령을 만나고 왔다면 아래 두령 만났을 때 다시 아래층으로 가라는데? 여기 아버님. 잠깐 문 닫혀 있어. 두령을 뭐가? 만나고 왔다면 다시 아래층으로 가봐. 여기 적혀 있어요. 두령을 만나고 왔다면 다시 아래층으로 가봐. 그러네. 아래층으로 가야 돼요. 아래층으로 간 다음에 세령 만나는 것 같아요. 아 옆길이 있겠지?
그런가? 석사. 아, 여기서 한령이를 찾는 거 아니에요? 한령이가 어디 있을라나? 아니면은 거기다 레버를 꽂고 내려가면 중력의 방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그러지 않을까요? 잠깐만, 레버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잖아? 아, 반대쪽은 없네? 없어요. 아, 그러네. 아까 거기다 꽂아야 되네. 한령아! 가자. 오케이. 오, 모양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되게 다 다른데? 이거 찍어놔봐. 이게 한령이야. 이게 두령. 한령. 다이아몬드 두령. 다이아몬드가 두령? 우리 치밀해. 아주 치밀해, 우린. 금 만들기. 모든 걸 의심하고 있어. 이제 저기 아래가 열렸겠지? 뭐가 있어요? 아니면 위에 방이 열렸다던가 그럴 수도 있어. 위에도 길이 있었어요. 아니야, 여기 안 열렸어. 어? 열렸! 지하다. 안 열렸어요. 그럼 위에 문이 열렸을까? 위에 문이. 네, 위에도 문이 있긴 있거든요. 아~ 어, 위에가 열렸을 거야. 양쪽 다 문이 있어요, 근데. 오! 열렸다. 어디요? 여기가 열렸어? 그 어딘가가 계단 바로 옆이었다니. 와우. 한령. 한령아. 맞아. 우리들은 특정 공간을 벗어날 수 없거든. 특정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응. 사령들이 나눠진 만큼 힘도 나눠져. 힘이 나눠진 만큼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작아져. 그렇다면 성령은 한 공간에서만 머무르고 있겠군요. 맞아, 이해가 빠르네. 사령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겠어. 과연 그럴까? 아니? 응? 됐다. 너 여기로 오기 위해 뭘 했는지 기억 안 나? 두령님, 그렇다면 그래, 성령을 만나기 위해선 나의 힘이 필요해. 그냥 빌려줄 생각은 없나 보군요. 나는 그렇게 좋은 인격을 갖추지 않았어. 그래 보여. 네. 두령이 선의 인격을 가져갔기 때문에 너에게 힘을 빌려준 거지. 나의 인격은 장난이냐. 나와 놀아줘. 그럼 너에게 힘을 빌려줄게. 어린애 같은 인격이군요. 헤헤. 그럼 어린애 같이 대해줘. 어떻게? 어떻게? 걱정 마, 미리 준비해뒀으니. 뭐지? 나를 한번 찾아볼래? 이 어둠 속에서. 안녕? 뭐야 이거? 안 보여. 뭐야 이거? 어, 어두워. 이거 뭐야 이거? 여기 태블릿이다. 여기 뭐 있다? 여기. 여기 글. 오. 이쪽이야. 이런 어두워서 길이 잘 안 보여. 걱정 마, 길은 찾을 수 있게 해놨어.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밝아지는 거지? 해뒀었네. 여기. 이게 뒤에 밝은색 있는 게. 이 벽이 힌트인 거 같아. 오,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안 보여요. 너 이따. 어서 날 찾아와봐. 오, 올라간다. 어디? 뭐야, 올라왔어. 오. 흰 벽이 있는 곳마다 길이 꺾여져 있잖아.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뭐야? 과연 어떨까? 뭐 여기? 흠, 역시 이 흰 벽이 길을 안내하는 벽인 게 확실해. 오, 흰 벽이 막 두 개 있으면 어떡해요? 어디로 가야 돼? 거기다. 이 흰 벽을 보고 뒤로 걸으면 길이 나오는 걸? 그러게. 생각보다 똑똑한 걸. 그러네. 오, 또 올라가. 어? 뭐야? 용케도 찾아왔네. 내 검은 길 어땠어? 뭔가 굉장히 신비롭네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공들여 만든 건데. 한령의 힘으로? 당연하지. 이 공간만큼은 나만의 공간인 걸. 이 공간 자체가 당신의 공간? 그렇다는 건? 응? 뭐가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 뭘 하면 되는 거죠? 보물 찾기 해보지 않을래? 열쇠를 숨기더니 한번 찾아봐.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면 돼. 이렇게 어두운 데서 열쇠 찾기라니. 왜 발판 있어요? 뭐야? 좋아. 상자가 누가 봐도 있는데 여기? 상자다. 빈 상자잖아. 올라가는 길이 있어. 나중에 여기다가 아이템 나오지 않을까? 빈 상자. 어? 여기 있어. 힘을 찾아서 문을 열면 되는 건가? 빛이 나는 불러. 어디? 어? 여기 청금석이다. 청금석. 오케이. 뭐지 갑자기? 어? 밝아졌다. 뭐야? 나는 왜 안 밝아져? 밝아졌다. 나는 왜 안 밝아져 있는데? 밝아졌잖아요. 쉐이더. 쉐이더 때문에 그런겨? 그래. 안에 있는 상자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뭐? 녹여야 될 것 같은데. 안에 있는 거? 아! 빛이 나는 블럭! 빛이 나는 블럭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나마 녹이고 있을게요!
이걸 가까이 넣어야 되나? 한번 놔볼까? 놔봐요. 이거 놓으면은 녹을라나? 녹지 않을까? 진짜 녹을라나? 얼마? 어 녹았어! 와 나와 나와! 뭐가? 진짜 녹은 거야? 열쇠 찾았다. 우와 대박! 진짜 녹잖아. 우와! 아! 야 아까 청금석! 청금석 반대쪽 저쪽. 어 저쪽에 청금석 녹는 데 있었어. 아 쫓아 보이지 않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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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이었나? 아 여기요 가운데 여기 열렸어. 우와 진짜 열렸다! 문이 열렸어. 우와 여기 열렸다. 가자. 힘을 찾아서 이 문을 열면 되는 건가? 열었다. 와 찾았네. 아예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아니 찾았네. 좋은데요? 아 맞아 네 오케이 이게 보물찾기라니. 그런가 결국에 찾는 거니까 똑같은 거지. 하 어쨌든 간에 어땠어 내 놀이방? 재밌었어요. 정말 무섭지 않았어? 재밌자고 만든 걸 무섭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널 해치지도 모르는데. 해치진 않았잖아요. 이상한 녀석이네. 실패한 건가요? 아니 충분히 즐거웠어. 합격이야. 나와 놀아줘서 고마워. 빈 상자를 다시 찾아가. 내 힘이 있을 거야. 오케이 빈 상자. 빈 상자를 찾아가래요. 빈 상자. 아까 그 빈 상자. 빈 상자에 빛이 나는 물건이 있을라나? 힘이 있대요. 힘. 레버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요. 한령의 힘. 즐거워서 어서 성령을 찾아가. 오. 아 이걸 얻다 꽂으면 성령 문이 열리나 보다. 이제. 오. 설령 녀석 건방지군. 빨리 읽어. 안 보여. 안 보여. 성령은 바로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힘을 가지고 어서 성령을 찾아가. 성령으로 찾아가자. 위층에 있다는데 위층으로 가자. 어 바로 있다. 열렸어요? 문이 너무 차가워. 뭐야? 오 누구 나왔다. 응. 어 중령 어디 있어? 성령 튕겼어요. 성령 반갑습니다. 사랑의 시험을 치러 온 자요. 성령? 그렇습니다. 저는 고독의 인격을 가진 성령이라고 합니다. 야 고독. 고독의 인격? 좋지 않은 인격이네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고독을 얻어냈죠. 이득 될 게 없는 고독의 인격은 고통만 남을 뿐. 그렇기에 두령이나 한령과는 다르게 굉장히 잔인하죠. 목소리 다 잘못. 이때까지 시험은 장난이었다? 이해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제 목숨 또한 보장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독은 죽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한령의 힘을 전해주세요. 고독의 방을 소개해드리죠. 죽여주세요. 얼마예요 그거? 뾰로롱. 뭐 열렸어? 열렸나? 받았어. 야 너 빨리 너 안 와가지고 나 힘들잖아. 제가 사령할 거예요. 오케이. 저건 뭐지? 고독의 방. 그곳에는 싸늘 한 마리 살아있죠. 남아있죠. 대체 뭐야 이 이상한 방은. 고독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뭐야 이 느낌은.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은데. 이거 설마? 그러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 이 고독의 방은 공포로 이루어져 있죠. 인간은 누구나 공포를 느끼기 마련이죠. 그 공포는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강력해지죠. 그렇다면 당신이 이 방에 오래 있을수록 큰 공포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신은 공포로 인한 패인이 되어버리겠죠. 아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시간 낭비야. 어서 이곳을 나가야 돼. 빨리 나가자.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저기 뭔가 있는데? 오 이거 점프. 바로 탈출을 시도하다니 꽤나 눈치가 빠르군요 고객님. 빠르군요. 아 이거 얼마예요? 제가 두 개 살게요 그냥. 아! 아니야 미끄러. 미끄럽다. 조심해야 돼. 눈치가 빠릅니다. 오케이. 가자. 난 잭이니까 할 수 있어. 잭. 잭은 점프력이 높지. 갑니다. 오케이 반대쪽이 이쪽이다. 이런 추운 곳에서 땀이 나다니. 와 부들부들. 오케이.
어, 좋아. 저기 밑에 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에게 필요할 기억 조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올게요. 아, 누군가의 기억 조각. 실연을 지낸 한 사람의 기억 조각입니다. 굉장히 차가워. 성령, 아 성령이구나. 실연을 지낸 한 사람의 기억 조각입니다. 굉장히 차가워.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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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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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여기로 올라와봐, 여기로 올라와봐. 아까 거기로. 더 올라가? 다시 올라가? 예, 예 저기 올라가는 거 있어요. 오, 갔다. 오, 여기가 아, 길이에요, 여기가. 때려 나는 책이니까. 헛자. 헛. 이게 빨리. 헛헛 헛차 헛차 상당히 춥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야야 벽에 부딪혔어. 벽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빨리 갈게요. 고속으로 갈게요. 고속. 올라오지 않을까요? 물 타고 올라오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안 돼, 부수면 안 돼. 아니야 아무것도 부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부수지 말랬는데 비켜봐요.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네가 없네 없는데 여기 오케이. 얘긴가? 그런가? 어, 올라와졌다. 빠져나오셨군요. 페인이 되기는 싫었거든. 그런데 어째서 이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 거지? 이상한 느낌이라. 당신에겐 그럴 수 있겠군요. 아니,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억 조각을 바닥 네트 안에 던져보세요. 으아, 기분 나빠. 어, 야, 문 열렸어. 뭐야? 오. 바로 열렸다. 뭐야 이 느낌. 당신은 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어왔군요. 무슨 기억을 잃는 건가? 안돼 기억 잃으면 여기는 아 기억을 읽어낸 것 같아. 당신이 가장 고독할 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대의 기억을 똑같이 복사해둔 기억의 방. 그 기억 조각은 내 기억 조각이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또한 고독의 방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한 그때의 느낌을 넣어둔 방입니다. 두려워! 어. 아, 내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 이유도 알겠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더 심해지겠죠. 당신은 이곳에서 있을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버티기만 할 뿐. 추워. 너무 많아. 그겁니다. 조금 더 고통. 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야, 내가 어려갈게. 저희는 다 뭐 죽기만 할 뿐이지만 이젠 괜찮아요. 그댄 거의 포기 상태여서 그랬다지만 무슨 어째서 고통 같은 건 전혀. 조금 더 고통스러워하란 말이야. 야, 뭐지? 뭐 뒤에 피자. 나는 항상 고통스러워서 왜 나만? 야, 그 뜨거워. 여긴 대체. 야,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어, 어. 두령! 두령.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성령이 자신의 기억을 끌어낸 거죠? 성령의 기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보여. 이것은 기억의 방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 기억을 끌어내는 방이죠. 감정 소재를 실패한 성령은 자신의 기억을 끌어낸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곳은 붕괴됩니다. 이대로 기억이 붕괴되면 당신은 영원히 이곳에 갇힙니다. 서두르세요.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오래 있을 수 없다고? 이곳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기억의 방. 저는 지금 성령의 공간에 침범한 거예요. 곧 집권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죠? 성령의 힘을 두령! 제게 시간이 다 된 건가? 두령 죽었어요! 곧 갈 때가 됐어. 두령 없어졌어. 제게 시간이 다 된 건가? 성령의 힘을 어떻게 하지?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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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인마. 조용히 죽어. 이런 더 심해진 것 같아. 일단 침을 찾아야겠어. 아니 오른쪽에 뭔가 있지 않을까? 없네? 오른쪽에 뭐가 없습니다. 안돼! 올라가자 올라가자. 두령아! 책들 빨리 가자. 저기인가? 어디? 어 저기 뭐 저기 뭐 있다. 어 이쪽 이쪽. 네, 네, 네.